지난해 코스피 기업들이 지급한 배당금 총액이 14%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법인 중 현금 배당을 실시한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28조 3,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.1% 감소했습니다. 반면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배당금은 총 2조 1,897억 원으로 24.8% 급증했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로 주주에게 가장 많이 배당한 기업은 각각 삼성전자와 LX세미콘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체 배당금에서 국내 개인 주주 몫이 차지하는 비율은 29.2%로 전년 대비 6.4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외국인 주주 비율은 40.6%에서 32.5%로 줄었습니다.